맥케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행사 7만 주 이제 오늘 뭐 상장되는 부분들이 수급 이슈가 있고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이제 1월 CPI가 예상보다 조금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하락의 원인이 좀 되었죠.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프로그램 쪽에서는 수급 상황에서는 매도 오름세가 나왔고요. 주가가 장중에 18만 6천 원대 어제 양봉에 이어서 양봉 안에서 갭다운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 1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이 재개된 어떤 매수세 속에서 코스피 위주였던 상승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시장 흐름들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 좀 살펴보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524.63, 1.35% 하락했고 나스닥도 286.95, 1.80%.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2%가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8원 50전 정도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금리 단 영향에서 두 가지 부분이죠. 연준이 이제 고용 관련되는 부분과 물가인데요.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 CPI도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시장 예측보다는 좀 강한 어떤 기조의 서비스 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 임대료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영향들이 여전히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하겠습니다만 좀 스티키하다 이런 어떤 이제 평을 받으면서 결국 이게 금리단에 영향을 주면서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3월 달 금리나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5월, 6월, 뭐 7월,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들을 계속 이제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 이제 그 CME 패드워치 툴에 따라 보면 지금 3월 달에 이제 FOMC에서는 맨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 이제 지금의 이제 금리 수준이죠. 이제 동결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환율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이제 동결 쪽으로 93.5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있는 FOMC에서도 동결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3월 달, 5월 달 관련된 어떤 상반기 이제 금리나 기대감들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6월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51.8%거든요. 7월 달에 가면 이제 인하가 이제 그 25bp씩 내려가면 50bp 내려간 쪽 여기가 크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6월달 이야기 그래서 여름 정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금리단 영향을 주면서 성장주 최근에는 이제 성장주보다는 기업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PBR 관련되는 이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지주사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제약바이오주들은 PBR도 높고 사실은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좀줄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이 일단 매수세를 많이 하는 어떤 흐름이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선물 코스닥 거래소까지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양시장에서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인 뭐 투신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 중반에서 지금 이제 2620선까지 지금 1%.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장중에 양전하면서 850선으로 다시 올라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두배 가까이 많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3분의 1 정도 많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되는 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갭다운 양봉으로 5일선 흐름에서 어제 장중에 2656선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아침에 2600선까지 장중에 터치하고 이제 밑골이 나오는
갭다운 양봉 흐름으로 지금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봉 이후에 갭다운 양봉에서 어제의 고가를 지금 넘어가는 강한 흐름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이제 갭을 메꾸로 이제 올라오는 흐름에서는 오늘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도 좀 강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뭐 약보합세입니다만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양전한 종목들이 훨씬 많아 보이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포스코 피처엠이 한 3%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2차전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미래 나노텍 이런 것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시가총액 지금 뭐 5등 정도 하고 있는 뭐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엔켐이 장중에 거의 30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이 나면서 이제 차익 매도 좀 나오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쪽에 이제 M&A 대상 쪽에 해당되는 로봇 관련주들도 예, 뭐, 에브리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뭐, 1월 달에 만 원대였는데, 네다섯 배 정도 지금, 예, 올라오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HLB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여기는 이제 테라피틱스 전도가 이제 순환매에서 양봉으로 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오랜만에 양봉을 좀 내었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갭다운 하면서 이제 18만 이제 5천 원대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18만 2,700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18만 5천 원 위로 오후장에 올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양전의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의 어떤 이제 모습을 보면요. 지금 셀트리온 그 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셀트리온 쪽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어제는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도 이제 살짝 소폭의 좀 매도세 투신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 이제 흐름들은 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기관들 같이 이제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 10만주 정도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현물 쪽에서도 이제 공매도 쪽 창구죠. 신한 뭐 JP모건 요런 데서도 현물 쪽에서도 좀 매도가 예 나오는 어떤 흐름 속에서 갭다운 양봉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아침에 이제 고가가 18만 6천 원대인데 이 위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어제 시간에도 500원 정도 올랐던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으로 빠졌던 모습. 하지만 이제 파라볼릭자는 이틀 연속으로 일단 양전의 모습으로 추세 전환. 그래서 5일선 21선이 좀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의 어떤 저항 돌파가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죠. 예, 주봉상으로는 5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 흐름, 월봉상으로는 석 달 연속으로 지금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돌리기 위해서 1월 달에 월봉상에 이제 그 20만 3,500원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2월 달에 이제 진펜트라의 월말 출시와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합병 셀트리온 어떤 기대감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관련된 이슈까지도 중장기 모멘텀은 계속 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금리단의 영향이 성장주의 영향을 뭐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급상으로 보면 신주 7만주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 보통 이제 임직원들한테 예. 미리 정하는 가격에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부여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기업 가치가 이제 상승할 때 기업 가치 전가분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 수단으로 뭐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부여일부터 2년 이상 이제 재임 재직한 경우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장에는 이제 오버행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큰 물량은 뭐 이렇게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수급 이슈도 있었고 장중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제 양봉이 나왔던 부분에 연속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침에 갭다운 했습니다만 일단 밑꼬리가 나오면서 18만 5천원대 윗단에서 뭐 관리하게 되면 나름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흐름들 이 부분으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